감독님 두 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별 선물이 있다면서요? 네? 네? 저희가 노래로 자기소개를 시작했듯이 마지막 인사도 노래로 하고 싶다는 선생님의 생각에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. 아, 못 살겠다 진짜. 얘는 벌써 울어. 아, 못 살겠어. 죽기 전에 울는 거야? 중면아. 중면이 벌써 터졌다. 어떻게 숨이. 중혁이 형도 지금 살살 왔어요. 나 울 소리야. 여기 잡아도 되는 거지? 주민이 또 울 짐이 됐어. 벌써 울고 있어요, 벌써. 이미 주면이 시작했네. 틀었네, 꼭지.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.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. 때로는 보고파지겠지. 둥근 달을 쳐다보면은 그날 밤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할 거야. 산을 넘고 멀리 멀리 헤어져 것만 바다 건너 두 마음은 떨어졌지만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.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. 아이고, 대청을 하셨네. 이 노래를 불러야
끝이라는 기분이 들어요. 공유로 예, 이젠 안녕 부르겠습니다. 아~ 아이고. 아~ 준비는 울지 말고. 무슨 노래를 불러도 슬픈데. 보컬이죠, 약간. 뭐 애수가 있어가지고 어떡하지? 저 사진하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. 우리 처음 만났던 어색했던 그 표정 속에 서로 말 놓기가 어려워 망설였지만 음악 속에 묻혀 지내온 수많은 나날들이 이젠 돌아갈 수 없는 아쉬움 됐네.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래는 이제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 노래 됐지만 우리들 맘엔 영원히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